어제 우리 시장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였는데 오늘 그 탄력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섹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섹터 내에서도 그 순환매 변동성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은 음식료 업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월부터 계속해서 순환매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3일간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이는 업종 가운데서 연속성을 띄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상 연속성을 띄지 못하는 업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표적인 업종은 바로 아이폰, 애플 관련주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사실 애플 관련주가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것은 한국 증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를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떨어졌었는데 간밤에는 그 또 흐름이 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WWDC가 나온 이후에 많은 외신 측에서는 레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어떤 진화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정말 딱 맞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듯한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애플은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 선 넘어서면서요. 2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은 지난 5년간 주가가 9%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많은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는 간밤에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 비중 확대로까지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27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로 강력한 포지션이 가능한 기업이다. 기기 교체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AI 기능 사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AI 기능 지원 핸드폰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총 마진 개선 및 서비스 성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에버코어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전략이 사용자 핸드폰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AI 전략은 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년 판매한 아이폰으로 제안하는 것은 슈퍼사이클의 시작의 증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사용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간밤에 아주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내 회사에서는 아이폰을 쓰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X를 통해서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오픈 AI가 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하면은 애플 기기가 우리 회사에서는 금지될 것이다 라는 다소 강력한 스탠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도 이럴 법한 것이 이번에 애플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화를 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와 함께 이데일리 TV 앞에서 보기로 했다 라는 약속을 만들었다면은 까먹고 있다가 금요일쯤에 애플의 시리에게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통화 녹음을 통해서 써머리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이게 보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낸 건데요. 그렇다면은 업계 분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애플은 그렇다면은 갑자기 왜 통화 녹음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애플은 굉장히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통화와 녹음 기능을 제안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애플도 이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의 진화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1G, 2G, 3G, 4G, 5G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화만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2G로 넘어오면서 문자 메시지가 가능해졌고요. 3G가 넘어오면서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4G로 넘어오면서 동영상이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AI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텍스트로만 전체적인 정보를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오감처럼 작동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할수록 애플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더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 녹음 기능을 이렇게 갑자기 허용을 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안은 어떨까요? 애플 측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퍼블릭 컴퓨터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기밀 정보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설계한 애플 반도체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정보는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보관을 할게 라고 애플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오픈 AI에게 모든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저희가 포함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이 AI 관련 이번 WWDC는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애플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ChatGPT의 기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플이 사실 AI 쪽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애플이 구글 맵을 쓰다가 애플 맵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hatGPT를 가지고 와서 쓰긴 하지만은 이후에 애플이 가지고 온 빅데이터로 앞으로 이 AI 기능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독사과인 줄 알았던 미국산 꿀사과였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SK증권 측에서는 애플의 밸류체인 최선호주는 ITM 반도체 BH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또 마켓모버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이번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보이고 있는 순환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기간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는 식품업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5월부터 강력한 힘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적을 기반으로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더워진 날씨로 최근 3거래일간 또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랠리다라고 하면서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김밥 그리고 어제는 막걸리까지 힘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는 인기로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K푸드 그 섹터 내에서도 재료가 다양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떠올랐던 막걸리는 이 안에서 국순당이 상향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 상승세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막걸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역 소주 관련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업종에서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떠오른 막걸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나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온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때문에 좀 두각을 드러냈는데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년 미국 수출액이 42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순단뿐만 아니라 서울 장수 주식회사 이 막걸리의 주식회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4월 누적 해외 매출액이 600억 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확인되고 있는 섹터 내의 업종들에서 이렇게 수출과 실적을 기반으로 탄탄한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빙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너무 더워진 날씨에 빙과주가 정말 말 그대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0거래일간의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해태제과는 뭐 29.9%, 빙그레와 농심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태제과와 농심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이 그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5,68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 음식류 업종을 좀 강력하게 담아냈습니다. 39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안에서는 오리온과 농심, CJ제일제당, 대상과 같은 기업들을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오후 12시 기준으로 959억 원의 순매수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음식류 업종이 강력한 순매수세로 이어졌고 이러한 순매수세가 주가의 기분 좋은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해까지 6월 11일까지 상승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식류 업종들의 상승세가 정말 상당했는데요. 특히나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진 식품주는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73%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빙그레는 100% 가까운 상승세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의 기반은 수출 데이터,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글로벌 K푸드 시장 안에서 실적이 단단하게 보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 누적액 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이미 7.6% 상승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뭐 라면, 과자, 음료 같은 식품 업체, 특히나 가공식품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건데 라면이 전년 대비 36.2%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힘을 좀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 지역도 넓게 펼쳐나가고 있고 품목 역시나 다각화시키면서 정말 매년 최고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노력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 수출치가 더 기대가 되는데 우선 삼양식품은 이 라면의 인기에 밀양 공장을 생산 라인을 추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개가량 가지고 있어서 라면 생산량이 18억 개에 불과했는데 한 개 더 추가, 6개로 증설을 하게 되면 최대 라면 생산량을 25억 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인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생산량까지 더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수출량과 매출액 그리고 실적까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 수출하는 국가를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노력이 보여졌는데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의 유통망을 확장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통처도 늘리고 있고 유통라인, 생산라인도 확대함으로써 이제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수출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지금 FOMC를 앞둔 고환율 상황에 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수출이 탄탄한 업종, 탄탄한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유지가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